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의 슈리입니다. 아, 오늘도 늦타리 입어서 산행을 나왔습니다. 아,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건조해서 늦타리 버섯들이 유생들은 거의 말라가고 있는데요. 좀 습한 곳에 늦타리 버섯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좀 있으면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천히 주변 한번 수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한참을 이동 중에 팽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팽나무 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연산 팽나무 버섯, 식용 버섯입니다. 재배산 팽이 버섯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산은 황갈색을 띠고 있는 것이 가시 특징이고요. 표면은 습할 때는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이 있는데 지금 약간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흉원으로 항암효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혈액순환,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러 질환에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버섯입니다. 이제 날씨가 입동이 지나면서 선선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저온성 버섯인 팽이버섯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발견할 수 있는 버섯인데요. 이제 지금은 느타리 버섯하고 몇 종류 버섯들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팽이 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두 지금 황갈색을 연한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갓도 황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름은 이렇게 백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질환에 상당히 좋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연산 팽이버섯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도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옆으로도 지금 이렇게 유생들이 이렇게 쭈르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느타리 버섯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팽이버섯이 엄청나게 이렇게 무지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탱글탱글한데요. 요거는 좀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주름살은 이렇게 흰색을 띠고 있고요. 갓 표면은 이렇게 황갈색, 연한 황갈색을 띠고 이렇게 표면 만지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공도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여기 몸에 좋고 진짜 혈액순환 항암효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팽나무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 이렇게 유생들이 지금 한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또 팽이버섯들이 또 있는지 또 느타리 버섯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중에 부러진 고사목에 엄청난 또 느타리 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데요. 이렇게 부러진 고사목에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여기 탱글탱글한데요. 지금 조금 저쪽으로는 조금 말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아주 탱탱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엄청납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해서 오늘도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운 좋게 또 부러진 고사목에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하고요. 이쪽은 지금 이렇게 건조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지금 입동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 자연 건조가 돼서 비타민 D 성분도 높고 여러가지 비타민 성분이 다량 응축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번 다 채취 한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운 좋게 또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야산에서 주변 야산에서 또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 한번 또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들도 한번 제가 채취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이렇게 건조가 되어 가는데요. 이런
저한테 느타리도 발견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지금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말라가고 있어서, 예. 그리고 요즘 날씨가 상당히 건조한데요. 건조하고 그러면은 느타리 버섯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약간 습한 지역에서는 좀 온전하게 있는데, 그런 느타리는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어우, 탱탱합니다. 아주 탱탱하고 싱싱한데요. 여기 지금 뭐, 뒷면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벌레도 안 먹고, 아주 A급입니다, A급. 자, 이것도, 자연산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낙엽들도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뭐,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뭐, 낙엽도 없고, 뭐, 이렇게 깨끗한데요. 이렇게 자연산들은 이렇게 낙엽도 좀 묻고 그런데요. 이걸, 집에서 한번, 물로, 씻은 다음에, 데쳐서, 낙엽 같은 거 제거하고, 그렇게 드셔도 되고, 한번 씻어서, 데쳐서 그렇게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버섯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아가고요. 옆에 것도, 이것도 한번 채취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도,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유생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들은 성장을 못하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건조하고 좀 추워져서, 올해는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건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것도 채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도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랐지만은 아주 이렇게 자연 건조가 돼 갖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오늘 그래도 느타리 버섯 발견을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느타리 버섯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양의 느타리 버섯은 채취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싱싱한 느타리 버섯도 발견하고 건조된 느타리 버섯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